안녕하세요. 미스맥심 김은진입니다. 오늘 촬영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. 제가 바람을 피는 여자가 되어서 실제로 바람을 핀다는 건 아니고 바람을 피는 여자인 척 하는 거였죠. 남자 2랑 같이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1이 등장을 해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로 촬영이 진행이 됐습니다. 뭐야? 뭘 뭐야? 뭐야? 너 소리 난 거 뭐야? 나 그냥 혼자 있었는데? 들었어? 통화할 때 옆에 사람 소리 들었어. 내가. 나 혼자 있었어? 이거 뭐야 그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그거 내가 입는 거야? 팬티! 이거 누가 봐도 남자 팬티야. 아 그럼 오빠 건가 보지. 나 팬티 안 입는 거 알잖아. 나 지금도 안 입고 있어. 보여줘봐. 이거 내 거 아니잖아. 컨셉 자체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,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주제였어서 계속 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바람을 피는 여자가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,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장에 왔고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번 촬영 때. 여러분, 저 김은지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 4월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잘못했어.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. 내가 속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어. 무슨 좀... 보면 다 알아, 뭐가 있는지. 나 혼자 있었다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앞으로 조심하라는 뜻이야. 내가 속이 얼마나... 조심할게. 너 말고도 여자 많아. 아, 난 오빠밖에 없어.